제목 다시 씁시다. 또 써야 돼. 개체군과 군집. 입니다. 개체군과 군집. 그래서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군집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군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군집이 뭐야? 여러 개체군들이 여러 개체군이 서로 모인 모여 있는 것들 얘기합니다. 여러 개체군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개체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발생하느냐? 여러 단계의 생태적 지위라는 게 생겨요. 생태적 지위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서로 다른 개체군들이 모임에 따라 뭐가 만들어지느냐?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이라는 게 형성이 되죠. 알겠습니까?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먼저 볼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생태적 지위에 따라서 형성되는 각 단계의 영양 단계가 성립을 하는데, 영양 단계. 제일 처음에 누가 있고, 유기물을 합성하는 생산자가 존재하고, 그 생산자 다음에 이제 누가 오느냐? 소비자가 오게 되는데, 그 소비자가 각 단계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맨 처음 등장하는 게 1차 소비자. 여기 1차 소비자를 포식하는 2차 소비자. 그리고 2차 소비자 뒤에 등장하는 3차 소비자.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요 각 단계가 마치 뭐처럼? 사슬처럼 이어져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더라? 먹이 사슬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먹이 사슬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먹이 사슬인 게 단순하게 생겼지만 실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군집 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등장해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얽혀서 복잡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거대한 하나의 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나무는 뭐가 됩니까? 이 나무는 뭐가 돼요? 생산자가 됩니다. 생산자가 되고, 이 생산자로부터 이제 여러 조건들이 형성이 뭐 낙엽이 떨어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 어떤 생명체들이 그러면 여기 서식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 먼저 땅속에는 뭐가 있겠어? 땅속에는 어떤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지렁. 그치, 뭐 지렁이나 지네. 그리고 이제 좀 덩치 큰 뭐 두더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나무 위에는 뭐 송충이라거나 송충이나 거미라거나 또 어떤 거 있을 수 있을까요? 송충이, 거미, 뭐 나리. 땅 위에는 뭐 토끼.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각종 새, 참새나 뭐 비둘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땅에 뭐 여우, 개구리, 뭐뱀 그리고 뭐 독수리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각각의 이런 여러 개체 군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에서 어떻게 되느냐? 지렁이 이제 부식된 거는 이제 먹고 살고, 개미, 지네, 두더지. 두더지는 뭘 먹어? 지렁이를 먹고 살죠. 그 다음에 개구리는 뭐 개미도 잡아먹고, 지네도 잡아먹을 수 있고, 그다음 개구리는 뱀, 이게 먹히죠. 뭐 뱀은 여우에게 먹히게 되고, 토끼도 여우에게 먹히게 되고, 나무나 풀은 이제 토끼에게 먹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나비, 나비는 거미, 송충이도 거미,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참새가 송충이를 먹고 거미도 참새가 먹고, 그 다음에 비둘기는 거미 먹고 송충이 먹고, 뭐 이런 거 먹을 수 있겠죠. 뭐 개미도 비둘기 먹힐 수 있고, 여우가 나비도 비둘기 먹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독수리는 비둘기 잡아먹고, 참새도 잡아먹고, 토끼도 잡아먹고. 뱀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그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먹이 그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생태계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단순한 먹이 사슬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런 굉장히 복잡한 단계들로 나타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그래서 핵심이 뭐냐?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 유지가 좀더잘 되더라. 뭐 이렇게 우리가 내용 정리해 볼수 있어요. 뒤에 가서 이제 생태계 평형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단계로 우리가 나타내 볼 수가 있겠고, 그때 이러한 군집이 있을 때 대개를 어떻게 그러면 나타내느냐? 군집 간에도 조금 더 많은 개체군들이 있고, 좀 숫자가 좀 적은 이런 개체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군집의 구조, 구성품이 어떤 게 있느냐?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군집의 구성.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우점종이라는 게 있어요. 우점종. 그다음에 희소종. 그다음에 지표종이라는 게 있어요. 군집의 구조를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군집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 우종종이라는 거는 가장 많은 개체수를 가지고 있는, 개체수가 가장 많고 차지하는 면적 또한 많은 그런 것들을 우점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군집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종이다라는 거지, 대표종. 대표종이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희소종입니다. 희소종. 희소종이라고 하는 개체 수가 굉장히 적어요. 차지하는 면적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 희소종 가지고 우리는 뭐하다? 희귀한 종이다. 잘 보이다. 쉽게 찾을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이 희소종이 되는 거죠. 지표종은 얘가 뭔가 환경이나 환경의 지표가 되어주는 종입니다. 환경이 지표 역할을 하는데, 이 생태계가 어떠한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나타내주는 게 지표종이에요. 지표종에는 어떠한 친구들이 있냐면, 자,
지으리나 아니면 맹꽁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지표종의 대표적인 종들입니다. 이런 애들이 있으면 아 얘는 이러한 환경에만 사니까 이 생태계는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우전종, 희소종, 지표종을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거는 뭘 이용해서 방형구라는 걸 이용합니다. 방형구 이 방형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방형구 방형구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정사각형의 박스로 된 걸 방형구라고 해요. 10 by 10으로 이제 쪼개져 있어요. 가로, 세로 동일한 길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10 by 10으로 생겨 있습니다. 이 방형구를 통해서 이 각각의 칸에 들어있는 식물의 종수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 방형구 안에 아, 어떤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는 게 방형구를 이용해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지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밀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빈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피도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 개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자 밀도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밀도라고 하는 거는 전체 면적 방형구의 전체 면적 중에서 어떤 특정 개체군의 개체 수를 구해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개체군의 밀도를 구해줄 수가 있어요. 자, 빈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얼마나 자주 나타나느냐? 그래서 전체 방형구 수 중에 전체 방형구 수 중에 어떤 개체가 출현한 출현 방형구의 수를 세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한 방형구에 막 이 종이 막 10개, 20개가 들어있더라도 출현한 방형구는 한 개면 그냥 그건 1로 세시는 거야. 다음 피도는 뭐냐? 얘네가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런 거. 얼마나 차지하느냐. 그래서 피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 방형구 면적에서 전체 방형구 면적에서 뭘 구해주는 거냐면 특정 종의 점유 면적을 구해줍니다. 어떤 면적을 차지하는 면적을 근데 이 피도랑 좀 비슷한 개념이 뭐겠어? 빈도랑 좀 비슷한 개념이죠. 그리고 피도라고 하는 건 정확한 값을 측정하기가 어려워. 피도는 조금 특별하게 뭘 이용하느냐? 피도 계급이라고 하는 걸 이용합니다. 피도 계급. 피도 계급은 1부터 5까지 있고요. 숫자가 증가할수록 조금 더 차지하는 면적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피도라고 하는 게 뭐냐? 얘네가 이 여기 방형구를 한 여기에서 중요도가 얼마냐? 중요도를 계산하는 걸로 중요도가 높을수록 우전종.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게 뭐가 되냐면 우전종이에요.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방형법을 이용해서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있어. 그때 이제 좀 더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군집의 종이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 삼림에서
거의 층산 구조가 그럼 과연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가 방금 봤던 요 모양 그대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층산 구조, 층산 구조. 각 층에 어떻게 산림이 나타나냐? 그러니까 숲 속에서 나타나는 구조인데. 숲에 나타나는 구조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이 땅 속, 땅 속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를 지중층이라고 합니다. 지중층, 지중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땅 바로 위,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있는 선태층이 있어요. 선태층이 있고 그 위에 초본층이죠. 초본층. 그 다음에 관목층. 관목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교목층. 그리고 맨 위에 교목층이 있는데 여기는 초본층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는 목본류, 나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목은 조금 키 작은 나무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교목, 교목 순으로 갈수록 조금 더 높이 있는 나무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중층은 땅 속이기 때문에 주로 어떤 생명체들이 서식하고 있을까? 어떤 생명체들이 주로 서식할까요? 어떤 애들이 주로 살까요? 사거리에서 봤던 어떤 것들? 지렁이나 아니면 뭐 두더지. 선태진 같은 경우는 여기 낙엽들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뭐 버섯이나 곰팡이나 지유류나 이끼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서식을 하게 되죠. 초본층은 말 그대로 풀입니다. 말 그대로 풀이니까 풀숲에는 뭐가 살죠? 풀숲에. 풀숲에 주로 뭐가 살아요? 살인진드기. 살인진드기? 그래, 그런 것도 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쪽이 이제 뭐냐면 광합성을 추구해요, 광합성. 그러니까 뭐 곤충이나 곤충이나 새나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쪽에 서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초본층부터 교목층까지가 얘가 이제 뭐냐면 주로 이제 광합성하는 주된 광합성층이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게 아래쪽이 빛이 강할까 위쪽이 빛이 강할까? 빛의 세기는 위쪽이 아무래도 강하겠지. 빛의 세기를 우리가 측정을 해본다. 위쪽에는 주로 그러면 뭐가 주로 서식하겠어? 위쪽 주로 어떤 것들? 양력을 가진 식물들이 많이 있겠죠. 위에는 저 아래쪽은 그늘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음력으로 된 식물들이 많이 살 것이다 라는 거죠. 양력과 음력을 우리가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군집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군집의 종류, 군집의 종류가 있는데 자, 군집의 종류 각각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육상군집이 있고 육상군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생군집이 있어. 육상군집과 수생군집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더라. 육상군집은 총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 있냐면 이런 나무들이 많이 있는
삼림. 삼림이 있고요. 그다음에 풀들. 초본층이 많이 있는 초원. 그리고 아무것도 뭐 황무지, 사막이나 이런 황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되고요. 수생군집이라고 하는 거는 민물 있는 담수군집과 담수군집.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닷물이 있는 뭐 해수군집으로 이렇게 또 구별을 해볼 수가 있지. 담수군집과 해수군집.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바로 육상군집이에요. 그래서 이 군집을 수직분포와 수평분포라는 걸로 한번 나타내 볼 건데, 이 육상군집을 수직분포와 수평분포. 이거는 수평분포부터 볼게요. 수평분포. 수평분포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뭐에 따라? 위도와 강수량에 따라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직분포는 뭐에 따라? 고도에 따라서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분포를 먼저 보면 이렇게 되고요. 수직분포도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칸은 총 이제 몇 개씩 나타낼 수 있냐면 총 네 칸씩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층이 있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개 층으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다. 되고 이쪽은 강수량이 많은 쪽, 이쪽은 강수량이 적은 쪽이고요. 그 다음 이 아래쪽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는 저위도, 여기는 고위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낮은 지대, 높은 지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각각 어떠한 군집들이 형성이 됐냐? 여기는 일단 강수량이 많죠. 그리고 저위도잖아. 그럼 뭐가 형성되겠어? 비 많이 오는 더운 지역. 뭐가 돼요? 뭐가 만들어질까? 여기서는 뭐가 만들어지겠어? 열대 우림이 형성이 된 거예요. 열대 우림. 그 다음 중간 지역은 어때요? 강수량 적당한데 덥지. 그럼 뭐가 되겠어? 열대 초원. 여기는 뭐가 될까요? 강수량이 전혀 없어. 그럼 뭐가 돼요? 여기는 열대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막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층, 여기는 중위도 정도가 돼요. 그럼 조금 따뜻해. 그러다 보니까 여기보다는 좀 춥단 말이야. 비는 좀 적당히 오니까 여기는 낙엽수림. 낙엽수림이 형성이 되고요. 온대 낙엽수림. 여기는 온대 초원. 이쪽은 온대 사막입니다. 이 형성이 되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위쪽은 어떻게 되냐면 많이 추워. 근데 비는 딱 중간 정도 오거든. 그래서 침엽수림이 형성이 되고요. 그 위는 툰드라라고 해가지고 한대 사막을 만들어냅니다. 사막, 툰드라. 그래서 한대 사막을 형성하더라. 그 다음
수직분포입니다. 수직분포 같은 경우도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나냐면 맨 밑에는 햇볕이 많이 오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상록수리. 그 위층은 이제 낙엽수들이 생겨요. 낙엽수리. 그 위에 이제 침엽수들이 자라나고요. 관목대라 그래서 이제 키 작은 나무들이 이제 위쪽에 펼쳐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딱 무등산 생각하면 돼. 무등산을 떠올려보면은 밑에는 다 파란 나무들 많아. 한 중턱쯤 가면 이제 거기 단풍이 들기 시작하죠. 그 위로 가면 이제 소나무 같은 것들이 많고요. 중머리째 뒤로 중봉 넘어가서 거기 어디냐? 갑자기 생각이 나네. 장불째 이런 데 가보면 거기 이제 키 작은 나무들. 관목대가 펼쳐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위도와 강수량 그리고 고도에 따라 각각의 여러 생태가 분포가 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어제도 똑같은 서울이었는데 왜 오늘은 또 칸이 이렇게 남는 느낌이 들까? 많은 걸 안 그렸을까?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네. 자, 이어서 그럼 이제 개체군도 서로 뭘 했어? 상호작용을 했었잖아요. 상호작용을 했죠. 근데 군집도 뭘 하겠어? 상호작용을 하겠지? 너무 빼먹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난 분명히 빼먹은 게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칸이 남을까?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어. 지우고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칸이 많이 필요해서 이제 좀 지우고 갈게요. 여기까지 다 적었나요? 다 적었어? 다 지울게요 그냥? 자, 다음에 군집 내의 상호작용이란 군집 내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는가? 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슬슬 팔이 뜯겨나는 듯한 느낌이. 아, 대신 좀 써줄래요? 그만 쓰고 싶어. 자, 군집이니까 서로 다른 종끼리 뭐 하겠어? 서로 다른 종끼리 싸우겠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알아두겠어. 군집 내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어떤 군집 내 여러 개체군들이 성장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단독 배양을 할 경우에 이런 형태를 띠더라 라고 하는 거에서 착안을 하시면 돼요. 얘가 A종, 얘가 A종, 그리고 얘가 B종이라고 할 때 B종. 깜짝이야. 있을 때 A종과 B종. 지금 이거는 뭐냐면 단독 배양 시에 단독 배양 시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A종 따로 B종 따로 서로 다른 장소에서 단독 배양을 하게 되면은 A종과 B종이 각각 이러한 생장곡선을 그리더라. 지금 생장곡선을 이렇게 그리더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상호작용에 따라서 이 모델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식으로 그러면 나타났냐라는 거지. 자, 첫 번째 상호작용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상호작용 첫 번째는 경쟁이라는 게 있어요. 경쟁
경쟁 뭐 하는 거야?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게 경쟁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생태적 지위가 비슷해야 돼. 생태적 지위가 비슷해야 싸움이라도 싸우지. 안 그렇습니까? 수민이랑 현수랑 둘이서 시험 점수를 경쟁하는 건 어차피 둘이 같은 학년이니까 상관이 없죠. 근데 현수랑 석환이랑 둘이서 고등학교 문제를 풀어. 그럼 석환이 풀수 있을까? 게임이 안 되겠지.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김동현 아저씨께서 길을 가다가 담배 피는 고딩을 만났어요. 싸움이 돼? 야, 불 꺼. 그러면 고딩이가 어떻게 해야 돼? 불 꺼야지. 어떡합니까? 싸울 거야? 싸우면 안 되잖아. 경쟁이라는 건 생태적 지위가 비슷해야 할수 있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이 비슷한 애들끼리 같이 배양시킬 경우엔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자, A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왜? 둘이 이제 싸우지. 자, A종이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B종이 경쟁에서 밀렸다? 어떻게 되냐면, 좀 크다가, 쫙 가라앉아버려. B종이 이렇게 사라져버려. 싸워, 이렇게. 경쟁을 합니다. 근데 B가 밀려났죠. 경쟁에 진 거지. 이러한 걸, 경쟁 관계에서는 뭐가 성립하느냐? 경쟁 베타의 원리가 성립해요. 경쟁 베타의 원리라는 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다 보니까 밀려나는 거죠. 책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애기 집신벌레와 집신벌레의 싸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A종조차도 처음보다는 조금 개체수가 줄어들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근데 B종은 아예 그냥 씨가 말라버리잖아요. 이렇듯이 그냥 밀려나 버리는 거. 이게 경쟁 베타의 원리더라. 뭐할 때까지? 아예 한 종이 사라져버릴 때까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뭐다? 경쟁이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분서라는 게 있어요. 분서. 분서라는 건 무슨 말일까? 분서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나눈다라는 거지. 나눈다. 서식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먹이를 나눈다든지 서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왜 그럼 이렇게 나눠야 되냐? 생태적 지위가 기회가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나눠서 봐야 되더라는 거지. 그럼 분설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분설을 하게 되면, 자, 분명히 원래 혼자 살던 공간을 둘이서 같이 쓰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서로 약간의 피해는 입기 마련이지. A종이나 B종이나. 서로서로 좀 약간의 피해는 감수하지만, 근데 어느 정도 성장은 하잖아. 왜 그래? 이거를 먹이나 서식지를 분리하기 때문이에요. 먹이나 서식지를 분리하거나. 그러니까 원래 내가 다 먹고 살았는데 다른 종이 들어오니까 뭐 하는 거야? 내가 이거 안 먹고 다른 거 먹는 거지. 내가 원래 다 차지하고 살았는데 다른 종이 들어오니까, 아, 그래, 내가 여기는 내주고 살지 뭐, 라고 해서 내어주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게 경쟁, 분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나요? 세 번째.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공생과 기생이라는 게 있어요. 공생과 기생. 여기부터는 좀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생태적 지위가 달라요.
사회적 지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삶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자,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상리공생. 자, 두 번째는 편리공생. 그리고 세 번째는 기생이 있습니다. 기생.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상리공생은 뭐냐? 둘 다 이익입니다. 둘이 같이 살 때 훨씬 더 이익이 되는 게 상리공생. 편리공생은 한쪽만 이익입니다. 다른 한쪽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그런 상황을 편리공생. 기생은 한쪽 이익. 그리고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는 게 이걸 기생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각각의 그래프를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 자, 먼저 상리공생의 경우 원래의 그래프보다 훨씬 더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A종이나 아니면 B종 이런 식으로 훨씬 더 각각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지. 이게 상리공생. 자, 편리공생은 어느 한쪽만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어느 한쪽 이익을 보는데 A는 뭐하고 변화가 없고 A는 변화가 없고 B종만 이렇게 쫙 변합니다. B종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편리공생이 되죠. 자, 세 번째는 기생입니다. 기생. 기생인데 기생은 한쪽엔 이익, 한쪽에는 손해를 보게 되는 기생입니다. A종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B종이라면 A종은 원래 처음보다 내려가 버리고 B종은 처음보다 올라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돼요. 그때 A종이 손해를 봤잖아. 손해를 보는 쪽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숙주라고 불러요. 숙주. 숙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공생과 기생 관계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상리공생을 하는 친구들은 뭐가 있어? 어떤 친구들이 있느냐? 여기는 말미잘과 흰 동가리 혹은 뭐 개미와 배짱이가 아니라 진딧물 뭐 악어와 악어새 이런 친구들이 상리공생을 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편리공생 이거는 고래상어랑 빨판상어 이거는 편리공생 어느 한쪽만 득을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뭐지? 고래상어랑 따개비 이런 것들이 이제 편리공생에 들어가요. 다음에 기생입니다. 기생. 기생. 사람과 사람 뭐가 떠올라? 기생충. 그 다음에 나무와 겨우살이라고 있는데 나무 끝자락에 둥글게 말려가지고
죽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남 수에 빨아먹는 그 친구가 있어. 이거 팔면 돈 뒤지 말고 봅니다. 비싸요. 그래서 겨우살이만 채집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 좀 비싸. 어쨌든 남 입장에서는 자기 양분을 빨아먹는 게 별로 좋진 않지. 뭐 일종의 기생관계라고 본다면 약간 사람과 모기 이것도 기생관계 될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뭐 그런 관계도 될 수는 있겠지. 아무튼 이러한 과정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군인의 상호작용 하나 더 있다면 그건 뭐가 있냐면 바로 포식과 피식 관계가 있겠죠. 이건 진짜 생태적 지위가 다르잖아. 서로에게 영향을 줘버리죠.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줍니까? 이것도 당연히 생태적 지위는 다른데, 자, 피식자가 증가하면 그 다음은 뭐가 증가하고, 포식자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어떻게 돼? 피식자가 감소하고, 다음에 어떻게 돼요? 포식자가 감소하지.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돼? 포식자가 감소했으니까 피식자가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래서 평형 유지가 일어나더라라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군집 내의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상호 작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가 있고요. 알아볼 수 있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군집의 천이 군집의 천이, 왜? 나도 놀랐어. 군집이 뭐에 가나? 서서히 변화에 가더라. 군집의 천이, 군집의 변화라는 게 있는데, 군집의 천이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1차 천이라는 게 있고, 1차 천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차 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차 천이와 2차 천이가 있는데, 그 1차 천이 내에 뭐가 있냐면 건성 천이와 그다음에 습성 천이로 나눠져요. 자, 이렇게 되는 게 각의 천이 단계다. 그러니까 생물체가 이제 변화해 가면서 그 군집이 계속해서 모습이 바뀌어가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건성천이는 어디? 땅. 여기는 호수에서 변해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먼저 건성천이 보겠습니다. 건성천이. 건성천이는 어떻게 일어났냐? 맨 처음에 용암돼지라고 하는 것을 출발해요. 용암돼지는 내 출발을. 화산 폭발을 하고 나면 용암돼지가 만들어집니다. 씻고 나서. 여긴 처음에 생명체가 있을까 없을까? 왜? 아, 돼지. 그래요. 용암돼지. 용암돼지가 만들어지면 여긴 일단 생명체가 없어. 그럴 때이 용암돼지의 맨 처음 발을 들이 는 곳이 이게 지으리래. 지으리. 지으리입니다. 지으리. 지으리가 정확히 뭐냐면 그 일종의 이제 원생동물, 그 균류랑 그다음에 조류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는 게 지으리인데, 얘네들부터 이제 땅을 정복하면서 유기물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지으리가 들어오고, 지으리 다음에 이제 누가 들어오냐면 이제 선태치. 이끼류가 들어옵니다. 이끼류. 그러니까 선태식물이라고 해요. 이끼류. 알겠죠? 선태체는.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초본류가 들어와요. 초본류.
호뇨.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키 작은 나무들. 관목 유명성이 되고요. 그리고 관목님 사이로 이제 키가 큰 나무들. 양수림. 그 다음에 호남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음수림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음수림까지 형성되었을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극상이다. 최대치에 이르렀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뭐야? 건성천이고요. 다음은 습성천입니다. 습성천. 습성천이는 호수. 빈 영양호라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요. 빈 영양호.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이 빈 영양호에 유기물이 쌓이게 되면서 부영양호가 되고요. 그래서 부영양호에 뭐가 형성되냐? 습원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습원이 형성된 이후에 여기에 유기물들이 계속 덩어리 지면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초본류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여기가 뭐고? 건성천이. 여기는 습성천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더라라는 거지. 알겠어요? 됩니다. 근데 이 극상까지 이루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산불 등의 이유로 이게 사라져버려요. 산불 등의 이유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불에다 타버려요. 산사태가 일어난다던가 산불이 난다던가 해서 다시 어느 단계? 요 단계로 돌아오는 것. 초본류부터 다시 좀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2차 천이라고 합니다. 다시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 이게 2차 천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게 사라지고 다시 출발하는 거. 이게 이렇게 돌아간 게 2차 천이가 아니라 돌아간 게 2차 천이가 아니라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 헷갈리니까 다시 써줄게요. 그래서 여기 출발하는 걸 뭐라고 한다? 2차 천이라고 하다. 알겠습니까? 왜냐면 불에 타더라도 여기 유기물이 많잖아. 여기는 유기물이 없어요. 무기물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생산에서 출하기 힘든 거지. 유기물 합성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천이가 일어날 때 주요한 조건. 주요한 조건은 뭐냐? 주요한 조건은 여기 빈 영양호에서 부 영양호가 되기까지는 그래서 주요한 조건. 여기는 뭐가 이제 주요 조건이냐면 얼마나 토양이 빨리 형성돼. 토양 형성 여부가. 토양 형성 여부가 이 천이 단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초본류부터 음수림까지 여기 단계는 빛의 세기가 곧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이 군집의 천이를 결정짓는 요인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토양여부 그다음에 빛의 세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천이가 진행이 될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천이 생길수록 우리가 생명체 유기물이나 이 군집의 유기물량은 어떻게 될까? 계속 증가하겠지. 쭉 증가하겠죠. 쭉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면 극상에 이르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 일정해집니다. 극상에 이르면 유기물의 양은 일정해져. 그 다음에 군집의
집의 에너지 생산량. 역시 초기에는 엄청나게 증가를 하죠. 근데 극상에 이르게 되면 여기는 일정하게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극상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군집은 천이하지 않아. 변화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최종 단계. 그래서 극상인 거야. 최대치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기 보면은 양수림으로부터 혼합림을 거쳐서 음수림이 형성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양엽을 가진 식물로부터 뭘로 바뀝니까? 음엽을 가진 식물로 이제 서서히 변해 가는데 왜 그럼 이렇게 되느냐라는 거지. 각각의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수림은 지금 어때요? 양수림 형성했을 때는 여기에 양수들이 굉장히 많이 번성해 있습니다. 빨간 게 양수예요. 그럴 때 양수의 묘목도 자라날 거고, 그리고 음수의 묘목도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양수 묘목은 여기 빛의 세기가 강해, 약해. 위에 지붕들이 다 쳐져 있으니까 그늘이잖아.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살지 못합니다. 얘는 잘 살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잘 크는데 더 이상 묘목들이 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돼? 새로 자란 양수들은 많이 없고 그 사이를 누가 채우니까 음수들이 채워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역시나 음수 묘목은 잘 자라는데 양수 묘목은 어때? 음수는 여전히 잘 자라요. 근데 양수는 안 자라요. 그런 고로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보기 편하게 나눠줄게요. 그러니까 최종 모델이 어떻게 되는 거죠? 죄다 뭐만 자라나 있어? 음수들만 이렇게 자라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게 양수림에서 혼합림을 거쳐서 음수림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나요?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양수 같은 경우는 양수림, 여기는 이제 보통 어떤 나무들? 소나무 같은 것들, 소나무나 전나무 이런 게 채워져 있었다면 이제 뒤에는 뭐가 돼요? 뭐 신갈나무라거나 혹은 뭐 떡갈나무 같은 이런 것들로 형성이 되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이제 우리가 군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군집, 개체과 군집이 형성되면서 자연 환경에 영향을 받잖아. 그러면서 이제 물질의 순환 과 에너지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냐, 그리고 오늘 잠시 잠깐 나왔던 생태계 평형은 어떻게 그러면 유지가 되느냐,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손이 뜯겨져 나갈 것 같아. 수고했습니다.